황인홍 구청장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시네. 시사대 잘하시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제1회 예체문화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가 바로 이런 신바람 나는 동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르는 것이 건배 제의할 때도 동구하면 익사이팅! 화이팅이 아니에요. 익사이팅. 화이팅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익사이팅은 신바람 나자. 바로 신바람 동구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 싸우는 것보다는 신바람 나고 새바람 부는 게 그 동구를 만들자 이제 해서. 그래서 우리 이 배지가 이렇게 팔당겸이 돌아가잖아요. 이 배지가 뜻이 뭐냐면은 일자를 네 개를 이제 그 조합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일자가 바로 관광 1번지. 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청 호반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 우리 동구에 있잖아요. 무려 26.6km. 벚꽃 나라 일본도 20km밖에 안 돼요. 여기 26.6km.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 있는 데가 우리 동구 대청 호반이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벚꽃축제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 또 예체문화 여기 우리 대전 지회에서도 많이 이제 그 도와주셨고 여기 배호 여러분들 배호 가수 아시죠? 네. 요절하신 그 배호 가수를 추모하는 배호 가요제 이게 회장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이번 가을에도 이제 그 대청호반에서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정다운 이게 그 노인 회관 여기에서 이제 그 하지만 이제 가을철에는 또 이게 그 우리 국화 전시장 했던데 거기서 또 이제 배우 가요제를 이게 할 거니까 오늘 이게 그 기량을 잘 닦으신 분들 노래 얼마나 이게 그 더 잘하는가 좀 잘 지켜보시고 어르신들은 하여간 무조건 그때 나오셔가지고 가을 이게 그 꽃도 구경하시고 단풍도 구경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고 건강하시고 힐링하시면서 노후 생활 제일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1번이 바로 이게 그 관광 1번지고 두 번째는 이런 복지관을 제일 많이 이제 앞으로 역점져서 찍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정다운 노인중앙복지관하고 행복한 노인중앙복지관 두 군데인데 하나를 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이제 거기가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1번지가 도시혁신 1번지예요. 대전시에서 아파트 제일 많이 치는 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자님이 이사 오신다고 아파트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제일 많이 치는 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눈치를 빨라서. 그리고 마지막 1번지가 예, 누구들? 주시는 거.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1번지가 안전도시 1번입니다. 모님은 얘도 안전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건강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사시고 대청 호만이 아니라 직장산, 만인산 여기에 그 지금 야산이 많고 정말 이게 그 천연 우리 자연 휴양림이 그대로 이게 그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잘 보존해야 정말 이게 그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이번에 불이 크게 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게 그 산불 조심해야 하고 재해시나 이런 걸 이게 그 잘 이게 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예방을 해야 하고 오늘 이게 그 과장님이 또 우리 예치문화 이게 그 협회하고 우리 배우 가요협회 여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자리 만들었는데 딴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다 밖에 이제 그 서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빨리 건물을 이 건물을 새롭게 다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행복한 이게 그 나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 심사 맡으신 우리 심사위원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이게 그 더 멋진 더 1위지만 최고 멋진 자리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